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입니다. 자, 1차전에서 맞붙었던 두 선수가 오늘 2차전에서도 만났습니다. 네, 8등에 불이 떨어진 포스킨테 가장 안정감에 있는 나연 선수를 출격시켜서 지금 3국에 임하고 있고요. 현재까지는 나연 선수의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한승주 선수가 이쪽 용수 타진을 하고 나서요. 그래도 상당히 큰 자리였죠. 이곳을 막아가면서 일단 집으로 보러 가고 있어요. 이제는 중앙 쪽으로 백이 손이 돌아왔네요. 30초. 네, 이제 하나. 집 균형이 비슷하다고 본다면 네. 네. 흙은 상변 발전성, 6. 백은 자변 발전성인데 이 발전성의 차이가 확실히 좀 느껴집니다. 백 쪽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. 네. 날일자로 다가섰습니다. 그리고 이 정도의 감각은 물론 자변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주 포커스는 상변을 좀 제한시키자는 것에 있습니다. 네. 뭐 뛰어두는 것도 거의 선수죠. 백이 한 번 더 둔다면 오히려 흙이 한 점이 고립되기 때문에 다섯, 받아야 한다면은 유연하게 이 정도만 두더라도 상변은 좀 제한시켜 두었고 자변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어요. 백 입장에서는 그 여자의 중앙이 또 약한 돌이라서 자변을 함부로 침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. 두 선수 모두 초획기 두 개씩 남겨놓고 있습니다. 30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그냥 뭐 하지도 않고 집을 짓겠다는 뜻인가요? 네, 뭐 이교환 하나 해놓고 두는 것이 보통의 흐름인데 그 네. 이유는 이제 좀 막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니까요. 지금은 어차피 막히는 그림은 잘 안 나온다. 뭐 그런 생각도 있어 보이네요. 젖혔을 때 안 막힌다. 30초. 하나, 어차피 안 막힐 것이라면 바로 이렇게 넷, 지어가는 것도 다섯, 여섯.